몇 장이냐니까 제 4장입니다. 28페이지예요. The Mystery of the Photograph, Introduction. For my best benefit of my new readers. For the benefit of my new readers. 나의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서 I had the best review라고 된 문장들 있죠? 자, 이걸 옮겨뒀습니다. 이렇게 옮겨뒀으니까 이스포부터 한 문장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오래된 퍼즐 하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I had the best 라고 하는 말.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잘 보십시오. 어떤 게 동사죠? 이게 동사인가요? 이게 동사 같으면은 had 다음에 en 형태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ed. 그렇죠? 근데 ed가 아니죠. 아니고, 이게 ed라 그러면은 완료조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1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충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충어 맞습니다. 이게 동사가 맞고, 동사가 맞아요. 이게 동사 보이죠? 그리고 an old puzzle of mine이 동사의 보충어이고, had the best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had the better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had the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일종의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이것이 바뀌었어. had best. better를 best로 바꾸는 거예요. better보다도 더 좋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옛 나의 오래된 퍼즐 하나를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위 이하를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2장에서처럼 한 쌍의 형제들, 그죠? 쌍둥이야 되겠네. 두 명, 쌍둥이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은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One of whom always tells the truth. 있잖아요. A pair of brothers. 명사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명사구예요. 명사구에서 명사는 이거고. A pair of. 이걸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관사하고 명사로 이걸 볼 수도 있어요. 명사구, 명사로 수식하는 전치사구.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와 명사구. 그죠? 명사구에서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형용사절이 있는데 이건 잘 보시면 상당히 더 재밌는 구조예요. 처음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은 처음이죠. One of whom always tells the truth. 이 부분만 가져올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One of them. Them always tells the truth. 이게 주어, 이 문장이 주어예요. One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One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구예요. Of them. 그렇죠? 전치사구에 of와 them 있는데 이 them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접속사와 결합해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접속사 더하기 them. 그게 whom이에요. 접속사 더하기 them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whom one of always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이러면 좀 이상하죠? whom one of 다음에 always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뒀냐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그대로 이 부분이 여기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인데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형용사절로서 형용사절이고, 그리고 접속사와 그리고 어떤 품사라고 해야 되나요? 품사 혹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형용사절이 되게 접속사와 절의 구성요소와 결합됐었잖아요. 절의 구성요소 주어나 뭐 보충어나 부사어와 결합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접속사와 품사, 단어, 명사입니다. 품사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명사죠. 명사 하나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형용사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항상 참말만 얘기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항상 거짓말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